안녕하세요. 네, 저는 관세법 강의하고 있는 안준호 관세사라고 합니다. 일단은 저는 오늘 관세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함께 올해 시험이 얼마 전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게 좋을지도 말씀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관세법이 뭔지 뭐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제가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관세법은 저희 전체 과목 중에서 가장 먼저 보는 시험이라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법이기 때문에, 법 과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채점 포인트는 명확합니다. 요거는 이제 법률 등을 정확하게 기술하는 것이 포인트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법률 등을 정확하게 기술. 그 말인 즉슨 이제 암기가 상당히 중요한 과목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있긴 해요. 저희가 사실은 모든 조항들을 다 암기를 하면 좋긴 하겠지만 그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암기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내용들을 먼저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법률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그런 구조도 먼저 파악을 하고 이런 것이 뒷받침이 돼야 암기하는 것에 훨씬 더 힘이 붙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관세법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관세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세금을 부과하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관세는 저희가 조세라 부르는 세금 중에 하나로서 저희 관세법은 관세를 부과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고 두 번째로는 관세 관련해서 저희가 통관이라 부르는 것이 있는데 저희 관세 행정 절차에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보면은 관세법은 저희 관세를 부과하는 부분에 관련된 어떤 내용들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관련된 어떤 절차들, 관세 행정 절차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를 하는 그런 과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제가 이제 어떤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건지 생각해 보면요. 일단은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정확하게 기술하기 위해서는 여기 그 이해가 뒷받침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많은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어떤 예시라든지 관련된 어떤 내용들을 잘 설명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특히 예시를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많이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조를 파악하는 것들도 상당히 많은 힘을 들이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내용들을 설명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런 그 내용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거랑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한 다음에 뭐 사실은 암기를 하는 방식은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긴 하겠지만 암기라고 하는 것은 개인 몫이기 때문에 제가 암기를 하기 전까지 필요한 기본 지식들, 기본 내용들을 말씀드리고 암기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드릴 예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올해 기출문제를 가지고 한번 분석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관세사 시험이 예전에는 좀 어렵게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한 2018년도쯤에 부정출제가 한번 이슈가 발생하면서 이제 모든 것들은 이제 공정하고 투명한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 많이 나오게 됐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출제를 하는 부분에서도 채점할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식으로 이렇게 문제를 내고 채점을 하는 형태로 가다 보니까 2020년 이후부터요. 현재까지 문제의 유형을 보게 되면 정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단순 암기형의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낼 때도 제가 1차 과목 중에서도 관세법 개론이 있는데 거기서 마치 문제를 푸는 것처럼 이렇게 몇 가지를 물어본 형태로 나오는 것이 있는데 이걸 2차 과목에서도 똑같이 그냥 뭐뭐에 대해서 몇 가지를 쓰세요. 단순 암기형의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올해 기출문제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단순하게 내용들을 암기해서 쓰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그런 추세가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제 생각에는 일단은 이거를 제가 선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디서 나올지는 다 예상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동안 나왔던 기출문제라든지 그동안 봤던 내용들을 생각했을 때 이게 어디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제가 짚어드린 다음에 그것들 중에서 이건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고 이거는 전체 내용 중에서 절반 정도만 암기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도에 따라서 내용들을 이제 선별해서 정확하게 암기를 먼저 해야 될 거 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을 나눠가지고 제가 구분한 작업들을 할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단순 암기 중에서도 제가 그게 나온 게 있었거든요.
서류 기재 사항이라고 나온 것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나왔던 문제를 보게 되면 어떤 서류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묻지 않고 있었는데 올해는 유난히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것들은 단순하게 암기를 하기보다도 가장 좋은 게 뭐냐면은 서류를 샘플로 보는 거거든요. 제가 관련된 어떤 그런 형식들, 저희 요 관련 관습법에 나와 있는 그런 서류 같은 경우는 제가 거의 모든 서류들을 다 예시로 보여드리고 이러기서는 어떤 내용들이 여기 법률 또는 시행령에서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다라고 제가 체크를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하게 됐을 때도 사실 모든 기사항들을 다 암기하지 못하더라도 그 중에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다는 것만 알고 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답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준비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또 그런 게 있기도 해요. 제가 원래 수업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이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저는 이제 수업 들으신 분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멘토링 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무조건 하겠다는 게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이 필요로 한다면은 제가 여러분들의 이제 즉각적인 어떤 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개인적으로라도 이렇게 뭐 카톡이든 아니면 따로 메일이든 이렇게 서로 연결이 돼가지고 제가 여러분 필요로 하신 것들을 제가 즉각적으로 이렇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관세법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뭐 관세부가 뭐 관세행정 올해 저희 시험 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를 말씀드렸고요. 보다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수업할 때 설명드릴 거고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가장 큰 그런 뭐라고 할까요? 생각하는 그런 방향은 쉽게 암기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자세히 하는 것들을 항상 이렇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이것까지 하도록 하고 저희 다음 순서인 저희 관세표 담당하시는 이기용 관사님한테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